장마 시즌 여러분 진짜 어떡할 거예요? 안 사면 네 손해야. 솔직히 말하면 단점도 있죠. 현직 승무원 강추템, 반곱슬 모여라, 식 뿌려주면 방수 끝, 이것저것 그거 저거 요거 진짜 다 사보는 맥시멀리스트로서 이런 게 신박템이 아니면 뭔데? 다 매, 다 그냥 다. 장마 시즌 준비 같이 할 사람?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식효입니다. 자, 여름. 여름이에요,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 다들 다양한 방법으로 잘 즐기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제 곧 뭐가 온다? 장마 시즌 시작입니다. 다들 장마 준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것도 같은데 뭐 어떻게 어떤 제품들을 준비해야 하지?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올여름 길고 긴 장마 조금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보낼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들 쑥쑥쑥쑥 골라서 준비를 도와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2023년 올해 여름 장마 기간이 여러분 역대급이라고들 하죠. 두 달 내내 정말 매일매일 비가 온다고 하고요. 해가 뜨는 날이 제가 그때 기사로 봤을 때 9일도 채 안 된다고 기상청이 예보를 했다고 해요. 맥시멀 리스트로서 이번 장마 기간에 이런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거는 꼭 있어야지 하는 제품들, 정말 여러분 제가 진짜 한 30개 정도는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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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려서 이거 없으면 이번 장마 시즌 정말 총체적 난국이 될 거다 싶은 꿀템, 머스트해브 아이템들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 제가 진짜 진심을 담아서 만들 건데요.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아이템들 눈여겨봐주시다가 저건 내 거다, 완전 필요하네 라고 생각이 드는 아이템들이 있으면 장바구니에 바로 담으셔서 올여름 2023년 장마 시즌 여러분 우리 잘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아이템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전 우산 두 종류를 들고 와봤습니다. 좋은 우산들 여러분 진짜 정말 많지만 요 두 가지는 진짜 너무 핸디해서 그리고 와우 포인트가 있어서 가져온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무엇보다 우리들 내 우산 잘 잃어버리잖아요. 가격대 있는 제품들 말고 만 원대로 구매해서 진짜 실용적으로 잘 사용해다가 사실 잃어버려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만한 그런 제품들로 골라봤습니다. 제가 우산을 네, 잘 잃어버리거든요. 하나는 가방에 쏙 들어가는 초소형, 초경량 양우산이고요. 다른 하나는 물바지 장우산이에요. 우선 이 미니미니한 초경량 양우산 가격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만원 초반대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추천드리려고 가져온 이유는 우산 그리고 양산으로 둘 다 2인원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러분 두 달 내내 장마라는데 우리 그럼 가방에 우산 항상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너무 무거우면 어떡해, 부피 너무 크면 어떡하냐고요. 작고 가볍고 가격 대비 튼튼함까지 삼박자 고루고루 갖춘 제품 우산으로 챙기고 다녀야겠죠. 그리고 여행 갈 때도 여행 가방에 쏙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작은 사이즈로 초경량 210g, 초슬림 3.5cm고요. 이렇게 딱 케이스에 넣어서 다니기 너무 좋아요. 이 제품이 2인원 제품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우산으로 사용해 주시고 해가 막 좀 해가 뜨는 날이 있을까 싶긴 했는데 해가 쨍쨍 내리쬐다 그러면 이런 컬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쪽이 다 암막 처리가 될 수 있어서 우산으로도 양산으로도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습니다. 우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UV 막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컬러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라벤더 컬러를 제외하고 8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막 거추장스러운 장우산 싫다, 그래서 짧은 우산은 샀는데 막 애매하게 막 손잡이도 크고 부피도 은근히 커가지고 손에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가방에 들어가기도 조금 애매했다 요런 고민하셨던 분들은 요 우산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우산, 분명히 장우산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장우산은 빗물의 거추장스러움을 1초 만에 잡아주는 제품입니다. 얘를 왜 들고 왔냐면 여러분 우리 뭐 대중교통 탈 때,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갈 때, 그리고 이렇게 차량에 탑승할 때 이렇게 여러분 우산 쓰고 왔어. 차에 타서 이렇게 접고 이걸 이렇게 옮기면서 막 진짜 빗물이 얼굴부터 시작해서 막 옷, 막 차 다 튀잖아요. 근데 요거는 우산을 접어준 다음에 요 플라스틱 덮개를 촤라락 이렇게 내려주면 뭐 얼굴이나 옷이라던가 내 주변에 물이
튀지 않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물이 막 한 방울도 안 튀는 거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우산을 그냥 사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우산을 접어야 하는 거, 뭐 물이 사방으로 튀는 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게 여러분 진짜 아이디어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캡이 있거든요? 뒤에 젖은 상태로 이렇게 우산을 돌돌 말아주면 이 밑으로 빗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밑에를 이렇게 열어서 빗물도 또르르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쉐입이 딱 잘 잡히니까 여기저기 세워두기에도 너무 간편하고 가격 대비 튼튼하기까지 하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작년부터 저희 가족들도 이 우산 들고 나가는 거 다 좋아하더라고요. 더보기에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제품 링크를 남겨둘 텐데 개인의 취향에 맞게 두 가지 다 만 원 초반대로 형성된 가격이니까 얼른 미리미리 보시고 구매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 부츠 아주 여러분 품절 대란이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중에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나와 있어서 레인 부츠를 고를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데 저는 정말 그냥 지극히 개인적으로 부츠는 헌터 부츠가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헌터 부츠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비 올 때 여러분 당연히 필수지만 제가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 내동 눈이 진짜 많이 왔을 때도 이 부츠를 너무 잘 신었거든요. 이 부츠의 정확한 제품명은 헌터 플레이톨 웰링턴 레인 부츠 블랙 컬러예요. 무릎 바로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런 롱부츠는 너무 답답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 톨 웰링턴 여러분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그냥 기본 정석 레인 부츠예요. 하나 소장하고 있으면 어떤 코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휘뚜루마뚜루 진짜 너무 코디 믹스앤매치해서 신기 편하다는 거. 소재가 그냥 전체적으로 고무 소재이기 때문에 뭐 비가 내려도 나는 완전 무적인 거지. 나의 발은 진짜 완전 원천 봉쇄가 되었다. 물 웅덩이 따위 두렵지 않다. 네, 요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자칫 조금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블랙 컬러에 딱 센터 부분에 로고 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뒷부분에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요 레이블이 딱 있으니까 패셔너블한 느낌도 분명히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미끄럼 방지인 건데 우리 진짜 여러분 눈길 빗길 넘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안전이 진짜 가장 중요하죠. 이 제품의 밑창이 플랫폼 소재이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완벽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점이 이제 하나 있다면 부츠가 무거워요. 네 사실 굉장히까지 부셔도 될 만큼 내 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무거운 신발 여러분 사실 오래 신으면 우리 발의 피로도가 점점점점 더 커지잖아요. 솔직히 무겁기는 하지만 이 단점을 제외하고 장점이 조금 더 많은 부츠이기 때문에 시즌에는 일단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제품인 걸로. 그리고 여러분 부츠는 특히 이제 여름이 장마철 시즌에 탈취 냄새 관리 진짜 잘해줘야 되거든요. 요거랑 또 같이 이제 페어링 되는 꿀템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스테이 튠. 영상 이제 막 뒤로 감기 요거 누르시면 안 돼요. 자 언니 전 부츠 너무 싫어요. 너무 갑갑하고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샌들 신으셔야죠. 테바 샌들. 브랜드 테바 아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우리 이제 여름에 비 온다고 매번 부츠만 신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막 부츠 막 갑갑하고 막 더 찝찝하고 몸에 굉장히 열이 많으신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차선책은 뭐다? 샌들. 하지만 또 장마 시즌에 샌들 아무거나 사가지고 신었다가 이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막 슬리퍼라던가 쪼리 뒤에 힐 받쳐주지 않는 거 이렇게 달랑달랑한 제발 여러분 그런 쪼리나 슬리퍼는 여름 시즌에 안 신으 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거리 나갈 때는 괜찮은데 외출을 하실 때는 아 네 여러분 이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저도 여러분 집에 뭐 샌들 쪼리 정말 여러 종류별로 많은데 딱히 큐빅이들한테 아 내가 이거는 장마철에 신어도 완전히 안전하면서도 디자인도 예쁜 샌들이다라고 추천해 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현직 승무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친구는 지금 이말한 현직 승무원인데요. A to Z 막 진짜 카테고리로 불문하고 모르는 게 없는 친구인데요. 샌들 좀 짱짱하고 안전한 거 하나만 추천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제 얘기를 듣자마자 샌들은 무조건 테바
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실제로 대만에서 살았었는데 1년에 여러분 대만에 태풍이 몇 개 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말 셀 수 없이 수도 없이 끊임없이 계속 온다고 합니다. 대만에 실거주할 때 실제로 발 미끄럼 없이 잘 버티게 해준 아이템이어서 비행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샌들을 무조건 이 테바 제품만 신는다고 해요.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도 여러분 솔깃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해서 받았는데 제가 아직 비 오는 날에는 못 신어봤어요. 이거를 받고 비가 한 번도 안 왔거든. 그런데 이 친구의 추천이면 나 이거는 영상에서 진짜 이거 아무따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다. 이 제품은요 여러분 테바의 허리케인 버지 라일락 컬러예요. 크로스 스트랩이어서 발목부터 시작해서 발등, 발꿈치, 앞쪽 힐까지 단단하게 아주 안전하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더라고요. 페퍼민트 기반의 향균 기술이 더해져서 장시간을 착용해도 쾌적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아직 신고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차차 브이로그에서 이제 신고 다니면서 뭐 착화감이라든지 비 오는 날 정말 미끄럼이 전혀 없는지 테스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디자인도 너무 예뻐요. 컬러도 블랙, 버치, 라일락 세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디올 샌들이랑 그닥 다른 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만큼 디자인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컬러감도 좋고. 이 제품을 이제 받아보자마자 일단 이제 딱 착화를 해봤는데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그 크림 컬러도 이제 구매를 해야지 하고 공홈에 다시 들어갔는데 웬걸 다 품절이더라고요. 요 네 크림 눈여겨보시다가 품절 풀리면 바로 구매해서 쟁여두세요. 저도 지금 거의 공홈에 매일 들어가면서 네 재고 확인 중입니다. 블랙 컬러까지 해가지고 라일락 버치 컬러 블랙 컬러 이렇게 싹 다 구비를 해두면 여름 샌들은 진짜 걱정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뭐 친구 생일이다, 뭐 기념일이다 그럴 때 요 테바 샌들 가격대도 나쁘지 않거든요.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저렴하지도 않아서 선물용으로도 너무 적격인 것 같아서 여러분 또 오늘 강력 추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요거. 이미 사실 이 제품은 알고 있는 큐빅이들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이미 너무너무 유명한 그랜즈 레미디의 신발 탈취제입니다. 여러분 여름 시즌 특히 2023년 이 길고 긴 장마 신발 탈취제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름 시즌 되면 여러분 발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냥 덥기만 해도 힘든데 여러분이 꿉꿉한 장마라니요. 장마 때 장화를 신거나 뭐 운동화, 구두 등 하루 종일 신발을 신어주면 올라오는 그 불쾌하고 찝찝하면서도 텁텁하고 그 꼬리꼬리한 냄새 다들 고민 많이 하시죠? 근데 그냥 방치해 두시기만 하실 건가요? 이게 냄새가 난다고 해서 뭐 운동화나 신발들을 매일매일 세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요 발냄새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풀 스토리가 나는데 승무원들이 사실 스타킹을 신고 구두를 굉장히 오래 신고 있잖아요. 정말 길면 16시간까지도 이제 기내화를 신고 있어야 되는데 발냄새가 내 여러분 사실 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비행 끝나고 기내화에서 램프화로 갈아 신을 때 기내화 안에다가 항상 탈취제를 사용해줬고요. 이거 안 쓰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나요. 뿐만 아니라 이 제품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여러분. 그 부츠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진짜 냄새 관리, 이거 탈취 관리 진짜 잘해줘야 된다라고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찰떡 아이템으로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그랜즈 레미디 신발 탈취제 파우더. 레인 부츠 관리템 여러분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통풍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어려운 신발 관리 집에 돌아와서 톡톡 뿌려놓는 걸로 부츠 냄새의 향균 관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랜즈 레미디는 뉴질랜드 1등 신발 냄새 제거제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크루들도 정말 많았고요. 한국에서는 직구 대란템 중에 하나라고도 해요. 악취를 유발시키는 박테리아와 곰팡이 증식을 이제 억제시켜주는 항곰팡이 테스트를 마친 제품인데 향균 99.9%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똑똑한 제품이죠. 사용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뚜껑을 돌려서 열어주시고 4번에서 6번 정도 가루를 떨궈주신 다음에 신발 안에 퍼질 수 있도록 잘 흔들어주시고 신발을 신으시기 전에 남아있는 가루를 한번 털어내주신 다음에 신어주시면 끝! 저는 여러분 이 살짝 은은하게 이 오렌지 향이 나는 이 주황색 얘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 외에도 무향 오리지널 페퍼민트까지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1회 이상 7일에서 10일간 사용을 해주시면 최대 6개월간 이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니까 아주
갓성 비템이라고 할 수도 있죠. 발에 땀이 많아서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매일 스타킹 신고 구두 신으시는 분들, 등산화, 골프화처럼 세탁에 조금 까다로운 신발 자주 신으시는 분들은 모두 그랜즈 레미디의 세계로 빅 웰컴. 제가 여러분 아까 전에 이제 직구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또 사실 이렇게 막 구매하기 번거로우면 사기 싫어지잖아요. 올리브영에서 미니 올영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랜즈 레미디 제품과 신발 클리너 세트 구성으로 올영 단독 기획팩을 무려 30%나 할인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출에서 돌아오면 제 신발에도 뿌려주지만 가족들 신발에도 다 뿌려주는 편이거든요. 집에 두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사용하실 분들은 이 단지형 50g을 추천드리고요. 이 뿌리는 타입은 조금 휴대하기가 간편하기 때문에 들고 다니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차량에다가 두고 사용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우리 신발 뽀송뽀송하게 잘 관리하자고요. 다음 제품은 그랜즈 레미디랑 또 페어링이 또 기가 막힌 기기입니다. 신발 살균 건조 소독기. 요거 여러분 진짜 신박템이에요. 안 쓸 때는 몰랐는데 쓰고 나니까 이건 진짜 정말 와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신발 건조기. 건조기 기능이 이제 세다고 또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신발의 손상을 최소화시켜주면서 잘 말려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요 캡슐 S 제품이 50도 내외 순환 열풍 건조 방식으로 손상 없이 신발을 건조시켜줍니다. 지속적으로 강한 열에 이제 신발이 계속 노출이 되어버리면 신발이 변색이 되거나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사지 말고 제품을 잘 찾아보고 잘 사용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운동화 여러분 너무 소중하잖아요. 요 양쪽에 있는 224개의 에어홀이 손상이 없는 순환 열풍 건조를 해주는데, 1차 열 온풍으로 이제 건조 살균을 해주고 2차 UVC로 잔여 세균을 박멸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실험을 거친 제품인데, 실험을 제대로 거쳐서 살균과 탈취 99.9%, 건조 97.6%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뭔가 여러분 더 믿음이 가죠? 제가 이제 신발 건조기 제품들을 찾아볼 때 진짜 많이 서칭을 해봤거든요. 비교를 쭉 해보니까 요 캡슐 S 제품이 그냥 요거였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양쪽에 열 배출구를 이렇게 싹 열어주신 다음에 발가락이 닿는 신발 안쪽으로 깊숙하게 넣어주시고 실행 버튼만 눌러주시면 기기에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작동이 시작됩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여행을 다닐 때 들고 다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요 제품을 다용도 살균 키트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뭐 차키나 지갑, 휴대폰 이런 소지품들도 UVC 살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루두루 활용하기 여러분 진짜 좋죠. 가격대가 조금 있는 제품이기는 한데 하나 소장하고 계시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활용도 좋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운동화 많이 신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신발 젖는 거 정말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조기 하나 들여놓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츠 같은 경우에는 얘를 넣어서 하기가 좀 은근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부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랜즈 레미디 파우더를 이용해주시고, 운동화나 구두 같은 거 젖었다 했을 때는 바로 이 캡슐 S 제품 이용하셔서 1차적으로 건조해주고 UVC 살균을 거쳐주신 다음에 신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뽀송하고 쾌적하게 신발 관리할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여러분 이 내용 아주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반곱슬 모여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장마 시즌 다양한 이유들로 이제 걱정을 하기도 하고 이제 좀 무섭기도 하실 텐데요. 우리 곱슬 머리들, 날씨가 조금만 습해도 힘든데 이제 요 장마 시즌에는 우리 이제 네 반곱슬 동지 여러분들 거의 이제 헤어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그렇거든요. 특히 여러분 저는 머리에 숱도 많고 반곱슬도 진짜 심한데요. 그래서 여름 시즌에 무선 고데기가 저한테는 여러분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요 디하우트 제품 제가 재작년에 구매해서 지금까지 너무 잘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한 1년 반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앞머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계절에 상관없이 요거를 꼭 들고 나가서 사용을 해줬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몸에 땀이 되게 많은 타입이에요.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고, 그럼 이제 막 앞머리 막 이제 막 꼬불꼬불 시작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앞머리는 없지만 요쪽
헤어라인 쪽 같은 경우는 땀이 조금만 나도 이제 바로 막 굉장히 부스스해 보이고 머리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럴 때 너무 필요한 아이템이다. 컬러도 블랙 그리고 퍼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큐베기들이 생각을 하겠지. 어? 웬일로 저 언니가 퍼플을 안 하고 블랙을 들고 있지? 제 기억에 이제 재작년에 제가 얘를 살 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요렇게 예쁜 요런 라벤더 퍼플은 아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드 케이스도 없었던 것 같은데 anyway 여러분 이 저 퍼플 진짜 너무 탐나요. 그래서 지금 아 이거 요걸 이렇게 내려놓고 올 여름에는 저 퍼플을 들고 다녀야 되나 지금 내 네, 지금 재구매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anyway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 고데기는 뿌리 전용 볼륨 고데기예요. 앞머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이제 곱슬머리이신 분들한테는 여러분 진짜 필수템이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 막 거울 볼 때마다 여러분 머리 막 이렇게 난리나 있으면 정말 화나잖아요. 얘 이제 들고 다녀주시면요 여러분. 네. 그런 걱정은 넣어두셔도 된다. 국내 최초 무선 뿌리 볼륨 고데기라고 해서 저도 이제 처음에 그 타이틀에 이제 혹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담하고 가볍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우산보다 아주 살짝 더 긴데요. 굉장히 아담해요. 모든 가방에 다 무리 없이 들어가고 화장실에서 뭐 혼자 있을 때 퇴근하기 전 등등 이렇게 슥슥 가볍게 빠르게 머리 정리해주기 너무 안성맞춤이에요. 모발에 맞춰서 온도도 3단계로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춰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선이 없이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무선 고데기잖아요. 집에서 휴대폰 충전하면서 같이 충전해두고 외출하실 때 쏙 챙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편하게 USB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실 수 있는 포트도 이렇게 아래쪽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핸디하다. 너무 간편하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에 늘 두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에서 USB를 이용해서 이제 충전을 해두고 사용을 해두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동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이거든요. 요 밑에 있는 안전 버튼을 이렇게 딱 잠궈두면 발열이 되는 거를 방지해줘요. 우리 여러분 이제 아침에 막 이렇게 고데기 해주고 밖에 나왔는데 나 오늘 고데기 끄고 왔나? 전원 뺐나 안 뺐나? 이런 경험, 집으로 뛰어 들어갔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가방에 넣거나 차에 보관하는데 발생될 수도 있는 진짜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아줄 수 있는 잠금 장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제 이거를 하면서 좀 더 찾아봤는데 사용을 하고 나서 15분이 경과하면 스스로 꺼지는 기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2중, 3중으로 뭔가 이렇게 안전 장치까지 되어 있으니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사용 방법도 간편하고 가볍고 결과물도 좋으니까 저처럼 이제 곱슬머리이신 분들, 앞머리 있으신 분들 이런 제품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고민하셨던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자, 우리 잔머리꾼들 무선 고데기에 이어서 장마 시즌에 꼭 들고 다니면 좋을 아이템이 하나 더 있어요. 잔머리 마스카라인데요. 사실 잔머리 마스카라는 제가 비행을 할 때부터 쭉 써오던 제품군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써봤던 그 여러 가지 브랜드들 중에서 어떤 거를 소개시켜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제가 요 제품을 쓸 때마다 아 요거는 사실 좀 다른 것들이랑은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늘 받았기 때문에 얘로 결정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밀본 에르즈다 포인트 케어 스틱이에요. 우선 여러분 이게 헤어 케어 전문 브랜드에서 이제 나온 거다 보니까 제품력은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여기에 바오밥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유분감은 최소화시키면서 머리카락이 굳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용량은 여러분 그냥 한 마스카라 크기예요. 15ml 정도 되거든요. 근데 되게 작아가지고 엄청 빨리 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은근히 오래 씁니다. 가장 큰 장점이 뭐 뭉치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이 전혀 없다는 거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니까 손이 계속 간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지력도 좋다. 저는 여러분 대부분 이쪽에 잔머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잔머리를 눌러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앞머리 이렇게 가닥가닥 연출을 할 때도 이 제품을 아주 잘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비 오면 진짜 머리 막 난리 나는 큐빅이들 제가 누구보다 진짜 그 마음 진짜 잘 알거든요. 요 장마 시즌 여러분 우리 조금 깔끔한 헤어스타일링을 위해서도 잔머리 마스카라 파우치에 챙겨 다니시는 거를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푸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가방이에요. 요즘 아주 여러분 난리죠? 코스 가방 장마 아이템 추천템으로 들고 왔습니다. 뭐
이게 왜 장마 아이템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미 이제 주변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올 여름 이 장마 시즌에 내내 코스 가방만 들 거다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요 코스 구름뺑의 원단 겉감이 리사이클 폴리에스터인데요. 제가 들고 다니니까 어느 정도 방수 기능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다 물을 뿌려보려고 했는데 지금 네, 제 눈에 보이는 물이 없다. 작년부터 여러분 제가 요 코스 가방을 들고 여행을 정말 많이 갔죠. 뭐가 길바닥에 내려놓고 막 비 오는데도 막 들고 다니고, 항공기에서 막 여기에다가 쑤셔 넣었다가 막 저기에다가 쑤셔 넣었다가 막 가방 무게만 막 10kg가 됐던 적도 있었고요. 정말 이것저것 다 해왔는데 여러분 그냥 구름백이 최고야. 이번 유럽 여행을 하면서는 여러분 제가 아이보리 오버사이즈 백을 들고 다녔잖아요. 비도 진짜 많이 만났는데 그냥 툭툭 털어주면 되니까 비 올 때 들고 나가기도 너무 부담이 적더라고요. 오염이 되더라도 그냥 세탁기에 넣고 여러분 그냥 일반 세탁으로 돌려주면 새 가방이 돼서 나옵니다. 코스 구름백 저는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지금 이거를 내 우연히 샀다고 해야 되나, 요거를 살짝 지금 광적으로 모았다고 해야 되나, 좀 경계가 모호하긴 한데요. 저는 요렇게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버사이즈 퍼플, 오버사이즈 라벤더 컬러, 오버사이즈 아이보리 컬러, 미니백, 당근 컬러, 미니백, 블랙 컬러, 그리고 마이크로 사이즈 블랙 컬러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오버사이즈 요 세 가지는 다 제가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를 했고요. 나머지 작은 애들은 두바이 그리고 유럽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맥시멀리스트 할 때는 이것보다 더 갑벽한 가방이 없다. 근데 구하기가 어렵다는 게 단점이에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죠. 제가 여러분 프라하, 오스트리아, 두바이, 제가 진짜 한 국가마다 두세 개씩 매장을 다 봤거든요. 없더라고요. 그냥 없습니다. 제가 두바이 코스 매장, 두바이 몰 코스 매장이랑 그리고 페스티벌 시티 몰 안에 있는 코스 매장에다가 이제 제 친구 전화번호까지 남기면서 재고 들어오면 나한테 막 애니 컬러 상관없다 연락 좀 해주라 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거기 직원이 말하기를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두바이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올 가을에 두바이에 가면 또 네, 두바이 코스 매장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새로운 컬러들을 만나면 또 모으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는데요. 그냥 그 정도로 내가 이 가방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았다 해서 추천템으로 들고 왔어요. 소재 특성상 여름에 들기 무난해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장마 시즌백으로 그리고 여행백으로 활용하기 좋으시니까 구하실 수 있을 때, 어디서든 내가 지금 얘를 겟할 수 있을 때 하나쯤은 꼭 쟁여두셔라 추천을 해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방수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갑벽 천하 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아이템은 콜로닐의 워터스탑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방수 스프레이는 여러분 진짜 여기저기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뭐 샌들, 부츠, 뭐 가방 등등등등등등 두루두루 다 방수 코팅을 싹 할 수 있는 제품인데, 흔들어가지고 뿌려주면 제가 요거는 아마 제가 이미 코스 가방에다가 제가 뿌려놨기 때문에 스토리에 한번 올린 적, 슬쩍 올린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영상에서는 처음 설명해드리는 것 같은데, 비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대비해서 가방에 촥, 샌달에 부츠에 촥 뿌려가지고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두 번, 세 번 코팅을 해주면 더 확실한 방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뭐 물, 먼지, 얼룩, 자외선으로부터 아이템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아이템들을 내 보호할 수 있다는 게 특장점이지 않을까? 우리 여러분 장마 시즌이라고 비에 가방 젖을까봐 이렇게 힙색 앞으로 메고 막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다닐 수만은 없잖아요. 들고 다니는 가방에, 신발에 방수 스프레이 한번 촥 뿌려주고 코팅을 해서 다니자고요. 저는 코스 가방에 요거 작은 거 요거랑 요거 그리고 요렇게 세 개 애만 제가 방수 스프레이를 뿌려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해주지는 못했는데 하루 날 잡아서 저 오버사이즈들까지 싹 한번 방수 코팅을 해줄 생각입니다. 사용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워터스탑을요 이렇게 잘 흔들어 주신 다음에 표면에 뭐 먼지나 얼룩 같은 거 한번 싹 제거를 해주시고 한 3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골고루 잘 분사해 주시면 됩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얘네들이 싹 마르거든요. 조금 더 강력한 방수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2차, 3차까지 해주시면 완벽하겠죠. 스프레이 사용을 하실 때는 여러분 절대 방 안에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실외에 나가셔서 적어도 베란다에서 창문 다 열어주시고 사용하는 걸 권장해 드릴게요.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게 냄새가 여러분 은근히 독해가지고 실내에서 사용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비추예요, 비추. 코팅 작업까지 해두면 여러분 내 장마 따위 나는 전혀 두려울 게 없다. 이렇게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조금 길어졌는데요. 지금 러닝타임 1시간 30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또 네, 편집할 생각이 지금 조금 까마득하기는 한데 장마 시즌 필수 아이템들 여러분 제가 진짜 내 진심을 담아서 영혼을 끌어 담아서 만들어가지고 왔으니까 추천이 우리 큐비기들한테 잘 전달이 됐길 지금 구매하시려고 여러분께 더보기 누르시고 클릭하시는 거 네, 여러분 다 제가 느끼십니다. 우산부터 시작해서 신발 파우더, 뭐 기기들까지 또 다양한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들 소개시켜봐 드렸는데요. 선택은 이제 또 우리 큐비기들의 몫이라는 거. 하지만 사실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보다 안전. 안전입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외출하셔도 정말 늘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주변 사람들도 잘 챙겨주시고 2023년 올 여름 장마 시즌 우리 안전하게 무사하게 무탈하게 잘 보내보자고요. 근데 솔직히 웬만하면 우리 나가지 말자. 그냥 집에 있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이 우리 큐빅이들에게 꿀템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더보기란에 이번에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해줄 테니까 링크 눌러서 확인해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